근데 이번에는 기사가 좀 조용해요. 그런데 어쨌든 역대 대통령 중에 3년을 연속 광주 기념식에 참석한 게 윤석열이가 처음이래요. 노무현이가 딱 한 번 했어요. 그런데 김대중이만 해도 자기가 여기 가서 얼굴 내밀기가 미안해서 딱 평생 딱 한 번만 갔거든요. 그런데 보수 대통령이 3년 연속을 이렇게 개근상을 받아야 되는가, 저는 참 할 말이 많습니다. 왜냐? 선거는 참패했고 전라도 광주 사람들도 생각해보니까 단 한 표도 도와준 게 없으니까 뭐가 이쁘다고 윤석열이가 내려오겠느냐. 오면 또 만나기 싫은 거북한 얼굴들이 다 있어. 이재명이만 해도 그런데 조국이 있지, 이준석이도 언제 배지 달고 등등이 나와가 있지, 꼴보기 싫은 놈들 다 오는데 굳이 오겠느냐 했는데 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오늘 뭐 우파 단체들도 많이 앞에서 시위를 하고 해서 아마 경계가 삼엄해가지고 역대 처음으로 오늘 막 거기 오시는 분들이 삼엄한 경호 때문에 뭐 화장실 가려면 한 시간이 걸리고 뭐 하여튼 뭐 그런 기사가 나는데, 하여튼 우리 윤 대통령께서 보수 대통령이 3년 연속 광주로 내려간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잠시 후에 다시 제가 결론 부분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13일 날 검찰 인사를 했는데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하냐. 한 열흘 전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느닷없이 김건희 여사 이 문제를 아예 전담 수사팀을 만들어가지고 본격적으로 수사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하겠다 하는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에 똑똑한 검사 3명을 붙였어. 이럴 때 우리가 고민을 많이 했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완전히 저 이원석이가 그냥 임기 이제 8월 말 9월 초에 끝나는 이원석이가 정말 깨끗하게 마무리를 짓고 간다. 그래서 대통령 마누라까지 우리가 불러들여가지고 조사를 하겠다 하면서 그거를 빌미로 대통령 마누라까지 불러서 조사는 우리가 못할 게 뭐 있냐 해가지고 이재명이 사법 처리도 아주 신속하게 하고 조국이도 빨리 감옥소 보내고 야권 의혹들에 대해서 강단 있게 수사를 하겠다는 그런 이게 신호가 아닌가. 그렇게 되기를 우리는 희망을 했죠. 그런데 자 박지원이부터 야당 패널들이 텔레비에 나오고 라디오에 나와서 아니라는 거야. 이원석이가 완전히 지금 윤석열이한테 말하자면은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 검찰 쿠데타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심지어는 이원석이가 제2의 윤석열이를 노리고 있다. 검찰총장 시절에 그냥 문재인한테 들이받고 조국이 들이받아가지고 대통령이 되듯이 이원석이도 못할 게 뭐 있냐. 더구나 이원석이가 한동훈이하고 서울연수원 동기라면 그 둘이가 짝짝꿍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미 안기를 들기 시작했다. 완전히 갈등의 시작이다. 이런 또 분석이 나와서 우리가 헷갈려서 과연 어떤 건가 했더니 야 이게 맞았어. 알고 봤더니 이원석 검찰총장이 우리가 궁금했잖아요. 왜 문재인이는 불러들여서 조사도 한 번 안 하냐. 문재인만이 아니라 김정숙이는 옷값으로 수십억을 날리고 혼자 전용기 타고 인도를 여행하면서 그때 쓴 돈만 3억 8천만 원. 원래 인도에서는 조정환이 문공부 장관을 불러오도록 했는데 문공부 장관이 갔다 오는데 출전비 예산 끊었던 게 2,800만 원인데 그거를 10배가 넘는 3억 8천만 원을 들여가 혼자 가서 타지마을 관광하고 왔단 말이야. 고발이 다 돼 있어 시민단체. 왜 이런 거 조사 안 하느냐 했더니 윤석열이가 뒤에 내밀한 뭐 이 비밀 어떤 약정이 있어가지고 문재인이는 봐주고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추측도 나왔고 말이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검찰총장은 독립적으로 2년간의 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원석이 안 했다. 그 이재명이도 왜 이렇게 됐냐 했더니 심지어 이런 얘기가 돌았잖아요. 이재명이 구속체계가 감옥에 집어넣는 것보다는 이재명이 계속 들락거리게 하면서 선거 치르는 게 선거 전략에 도움이 돼서 빨리 그렇게 안 잡아들이고 있다 그래. 아니더라고 이게 알고 봐. 이원석이가 딴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이원석이 누군지 정확하게 아시합니다. 자, 이 친구는 서울 광주고등학교 광주 출신이에요.
광주 중고등학교, 광주 동성고등학교 다 나왔고, 서울대학교, 우리 있는 물리과대학 정치학과 출신으로 고시는 한 5년 만에 됐는데, 69년생, 한동훈이보다는 나이가 4살이 많아요. 근데 동기라면, 그러니까 사수이 굳었겠죠. 그런데, 이 친구가 진짜 윤석열 중앙검사장일 때, 3차장이 한동훈이가 모든 이 적폐청산 우파 200명 때리잡는 그 기획을 다 했고, 실제 4차장으로서 수사를 지휘한 것이 이 원석이에요. 유명한 사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구치소에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을 저녁에 불러들여가지고 8시쯤 도착을 했는데 본인의 동의를 얻었다고 그러지만은 밤을 꼬박 세우고 다음날 8시 30분 아침까지 12시간 반을 철야 고문과 같은 수사를 한 장본인이 바로 이원석 그놈입니다. 유일하게 다 공개가 된 내용이죠. 아무리 동의를 얻었던 나이 70에 전직 대통령을 밤샘 꼬박 수사한 그 놈이 이원석이야. 이 자가 결국 본색을 드러낸 거예요. 수사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도 정말 당황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인사 고치고 나왔는데 그 뒤에 자 이원석이가 그날 춘천 강릉을 방문하러 갔는데 인사가 발표되니까 돌아왔어. 기자들이 막 물으니까 뭐 인사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다. 그리고 지금 뭐 원칙이 어떻고 떠들고 다니며 슬슬 흘렸는데 한 이틀 전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불러서 인사를 협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연기해달라고 그랬대. 그거 안 들어줬다고 또 기자들 뿌리고 해가지고 지금 이 이원석이가 완전히 지금 뭐 어떤 앞으로 행보를 보일지 며칠이 중요합니다. 두고 보시죠. 자, 요번 인사의 핵심은 전주 검사장으로 있던 이창수라고 사실은 그동안 크게 잘 나가지 못했던 뭐 검사예요. 무게 있는 검사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전격적으로 중앙지검 검사장으로 발탁이 됐고 1, 2, 3, 4차장 4명이 몽땅 다 요번에 자리를 옮겼어. 대검에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부장들 이른바 중앙수사부장 뭐 등등 이런 공안부장 등등 뭐 강력부장 이런 8명의 보좌진이 있는데 그중에 그래도 윤석열이가 믿을 만한 두 놈 빼고 6명을 몽땅 다 바꿔버렸어. 또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이원석이 검찰총장 완전히 혼자 핫바지로 남들어두고 완전히 바꿨다. 그랬더니 야당에서는 이걸 가지고 그래 김건희 여사 방탄을 위해서 결국 인사를 했다 막 이렇게 공격을 해대고 있지만은 그거 사실 들어있습니다. 마침 홍준표란 놈이 참 밥맛은 없어도 말은 제대로 한 번씩 하는데 막 그랬잖아요. 아니 세상에 어떤 놈이 마누라를 그래 저 하이네트 같은 전원들한테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바보 같은 놈이 있겠느냐.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이가 상남자 아니냐. 아, 지 마누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 마누라도 하나 못 챙기는 사람이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을 챙길 수 있어? 난 그런 점에서는 잘했다고 봤다. 나도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그 검찰 수사하는데 그냥 그 연약한 뭐 여자를 그냥 검찰 손에다 넘겨? 그건 아니죠. 그런데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남은 3년을 나름대로 자기가 검찰 출신으로서 사정기관을 장악하면서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챙겨가는 거로 버텨나가야 되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광주 본색을 드러냈는지 아니면 별도로 다른 복셈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 고향 사람들하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챙겨 먹은 게 있는 건지는 모르지만은 제대로 검찰총장으로서 역할을 안 했다는 판단이 있었어. 그래서 이번에 갈아치운 거예요. 그 조만간 이제 밑에 차장, 부장, 검사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잘했어요. 저는 잘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번 검찰 인사의 핵심은 뭐냐? 김건희 수사도 좋다 이거야. 그러나 야권 의혹, 야권에 지금 의혹이 많습니다. 이재명임에도 쌍방울 대북 송금이 있죠. 그 다음에 뭡니까? 저기
나 대장동 이미 되고 있는 거고요. 거기 호텔 하나 지어준 것도 그 호텔 특혜도 있고. 자, 마누라가 법카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그 법카가 김혜경이 겁니까? 이재명이 겁니까? 이재명이 경기도 도지사 법카 가지고 써다녔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도 이재명이 잡아 넣어야 되는 거예요. 남아있어. 많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1년 누구 송영길이 전당대회 돈 300만원씩 받았네. 4명만 들어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지 7명은 선거를 핑계로 출석도 안 했어. 그놈들 불러들여야죠. 그래서 징역 1년 이상만 확정되면 국회의원 자동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파이팅! 해야 된단 말이에요. 수사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마누라 불러서 조사를 하면 하는 만큼 확실하게 야당 의혹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라 하는 명령을 내린 거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잘했어요. 그리고 16일 날 오전에 중령. 자, 당선자 총회를, 왜냐하면 22대 국회가 5월 3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국회 우선 의장이 있어야지 사회를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전체 본회의가 열리면 그날은 다른 거 안 하고 의장 하는데, 국회의장은 일당이 하는 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최소한 150석까지는 안 가더라도 140몇 석 중에도 한두 석이라도 많아서 일당을 해서 국회의장은 챙겨야 된다고 그렇게 목을 외쳤어. 왜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바로 저쪽 국회의장 때문에 날아간 거 아닙니까? 의사일정을 막 밀어붙일 수 있거든요. 마음대로. 자, 그런데 어쨌든 뺏겨버렸어요. 그런데 국회의장은 뭐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모든 나라가 선수를 많이 쳐요. 민주당에 육선이 두 명이 있어요. 하나가 그 우리가 참 정말 이쁘게 생각하는 추미애고, 추미애 정말 이쁘잖아요. 실제 얼굴도 이뻐요. 보니까 옛날에 이뻤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파들을 많이 도와주니까. 그렇죠, 그렇죠. 미우면서도 이뻐 하고 조정식이라고 안산에서 그 국회의원 한 놈이. 근데 그 조정식도 아셔야 돼요. 원래 이회창 총재가 한나라당 해서 20년에 16대 총선할 때 YSDJ는 운동권들 집어들여가지고 이렇게 새 얼굴로 하니까 이회창 총재가 말하자면은 2000년 때 데리고 온 멤버 이부영이 동아일보 하던 김부겸이 같이 온 조정식이에요. 목소리 오히려 본래 가도 이회창 총재가 불러드리던 애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16대부터 이것 좀 육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김부겸이도 이회창 총재가 불러와서 그 저기 어딥니까? 저 밑에 그 안양에서 쉽게 말하면 국회의원 두 번은 한나라당 이름으로 되고 더 이상 안 되니까 그만두고 내려가서 대구에서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참 기자들 다 도망갔던 자들인데 조정식이로 나도 육서이니까 사무총장 해왔고 그랬더니 5선에 이재명이 정성호라고 좌장이 있어요. 나는 양주야. 나는 정성호도 출마하고 나도 5선이니까 할만하다 이거. 그리고 또 우원식이라고 요 운동권 출신 우원식이 4명이 나와가지고 경쟁을 치열하게 했습니다. 했는데 알다시피 이재명이가 입원했죠. 이재명이 입원을 세 번 합니다. 작년에 단식투쟁 끝 출퇴근 단식이라는 희한한 단식을 하고 몸을 추스린다고 병원에 어디가 그때는 좌파 운동권과 연결되어 있는 어디 허름한 데가 있다 왔어. 그리고 1월달에 가덕도에서 무슨 진짜 찔렸는지 안 찔렸는지 우리 불안한데 한번 살갗이 잠깐 이렇게 걸친 정도 같은데 헬기 타고 서울대학병원으로 와서 들어 누워가고 이번에 또 갔잖아요. 그 왜 그러냐 이번에. 이번에도 뭐 무럭대로 간대. 무럭대로 가는데 꼭 서울대학병원까지 가야 됩니까? 그 무럭이라면 뭐예요? 그 대장암 내시경 하다 보면 뭐 좀 있으면 이렇게 위장 내시경 하다가 있으면 뭐 뗀다는 게 그 무럭인데 그 병원에 가더라. 그 세 번이야. 그 병상 정치를 해. 그래서 여기서 분노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뭐 SNS로 하고 지시를 다 내리고 당을 마음대로 쥐락펴락 다 해. 저는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은요, 이재명이나 참 비겁하고 얍삽한 놈이에요. 옳소. 한 번도 실은 악역을 지가 한 적이 없잖아요. 꼭 지는 피하고 대신 다른 놈을 시켜서 다 지시를 하는데
제일 좋은 핑계가 나는 병원인 것 같다 이래요. 그런데 병원에가 들어 누워 있으면은 그 사실 통제가 되는 입원실에 들어가 있으니까 통제가 되는데 저는 거기서 아마 공개해서는 안 될 중요한 어떤 인사들을 사람을 만나는 그런 기회로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22대 국회가 새로 시작되니까 어떤 식으로 전국을 끌어가야 되느냐. 성민을 했지만은 윤석열 정권을 어떤 식으로 저걸 정리해가지고 하느냐. 이런 향후에 준비한 스케줄을 말하자면은 아주 은밀하게 지시를 받고 상의를 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기회로 나는 이번을 이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여러 가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자관, 그런데 박찬대라고 코딱지 뜯어주는 그 회계사 놈이 원내대표가 됐는데 이것도 원내대표를 서로 하겠다고 여섯 명인가가 설쳤는데 어느 날 등록하니까 딱 박찬대 혼자 돼가지고 지난주일에 이미 찬반 투표로 그냥 당선이 됐죠. 근데 그때 이재명이가 전화를 걸어서 전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신이 요즘 뭐 원내대표 출마한다는데, 어? 그럼 뭐, 그러니까 알아듣고 눈치 보고 다 주장졌잖아. 자, 요번에도 박찬대를 불러서 국회의장도 순리대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면서 오다를 준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육선의 조정식이가 지난 일요일 날 여의도에서 점심을 추미하고 같이 먹고 같은 육서이지만은 나이가 누님이 내보다 몇 살 더 많으니까 먼저 하시죠. 그러고 물러났어. 좌장이라는 정성호도 물러났어. 그래서 이제 혼자 하면 미안하니까. 추미애하고 우원식이하고 둘이가 이제 당선자 총회를 열어서 그저께 붙었는데 그날 좌석 배치만 봐도 가운데 이재명이 갖고 바로 오른쪽에 추미애가 앉아있고 왼쪽에는 박찬대 원내대표 앉고 우원식이는 보이지도 않아. 그렇게 사진이 딱 나와 있는데 투표를 했더니 우원씨가 이겨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 이게. 제일 망가된 거는 한마디로 추미애죠. 추미애. 추미애는 이거 완전히 이재명이가 나 다 찍어줬다고 낙점했다 그러고 개딸들 만나가지고 내가 다 한다 그러고 문제는 이렇습니다. 국회의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대한민국이 대통령 되니까 서열 1위는 대통령이야. 미국처럼 선거권 있는 부통령 제도가 없으니까 우리는 서열 2위가 누구냐? 국회의장이에요. 왜냐? 헌법에 입법, 행정, 사법 이렇게 순서가 나와 있잖아요. 입법부가 최우선이야. 헌법 40조에 입법부는 국회의원으로 한다. 행정수반은 60조에 대통령은 행정수반 자격. 이런 식으로 돼요. 그 국회의장이 서열 2위의 대한민국. 물론 우리는 대통령제로 부통령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 유고시의 권한대행을 총리가 갖도록 되어 있지만은 미국 경우는 대통령 부통령 다음에 하원의장이 서열 3위잖아요. 서열 2위의 국회의장을 다수당의 대표가 병실에 들어넣어가지고 이놈 뽑아라 저놈 뽑아라 낙점하면 다 된다. 이거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고 이른바 국회를 얼마나 국민이 선출했다는 300명 국회를 얼마나 무시하는 거냐 하는 얘기가 야당에서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있는데다가 이재명이가 지금 혼자 지금 다 말아먹고 있어. 뭔가 민주당 당선자들 눈에도 불안한 거야. 저 이재명이 다 헤쳐볼 것 같아. 이러면 안 된다. 역풍이 분다 이게. 우리도 책임을 이제는 느껴야 된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뭔가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은. 당연히 이재명이는 추미애가 된다고 생각하고 제일 그중에 선수도 낮고 삐리삐리한 놈을 경쟁상대로 둘을 낙점을 해놨는데 떨어져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에 대한 리더십도 크게 손상을 입었습니다. 자, 봤더니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민주당도 이재명이 혼자 당하는 당이 아니야. 친문 문재인이 꼬분들이 요번에도 얼마가 되는지 압니까? 21대 때 21명이 됐는데 요번에 임종석이는 공천을 못 받고 했지만은 23명이 또 됐어요. 고민정이부터 시작해서 23명 원내 교섭단체를 독자적으로 구성할 만한 꼬북을 문재인도 거느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친문을 중심으로 해서 다르다 이게. 그러니까 쉽지 않다 이게. 그리고 아마 이재명이는 무기명 투표 아마 이제 아마 알레르기에 걸릴 거야.
작년 9월 22일 날인가 체포동의안 무기명했더니 한 29명이 해가지고 통과시켜버렸잖아요. 체포동의를 해둬버렸잖아요. 이재명이자가 계속 이렇게 당을 장악하고 이번에 공천도 그렇게 혼자 다 말아먹은 이유가 그 무기명 투표로서 그런 이렇게 반대가 나오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만큼 자식이 쫄팽이에요. 아주 쫄보예요. 이번에 이재명이가 정신을 많이 차렸을 때 굉장한 경고가 내려간 거예요. 이 당의 겉으로 보기엔 똘똘 뭉친 것 같아 이재명이 마음대로는 안 간다 하는 걸 보여줬다. 근데 저는 요즘 여러분 아까워요. 추미애 됐으면 좋았는데 추미애가 됐으면 우리한테 좋은 일 많이 했을 거라고요. 추미애라는 이 아줌마가 성격이 보통 아니잖아요. 추미애가 요번에 이재명이한테 공천을 받으려고 문재인이 밑에서 법무부 장관까지 한 이른바 친문으로 꼽히는 추미애가 어떤 짓을 했습니까? 요번에 이재명이한테 붙어가지고 조용히 있었습니까? 임종석이 공천 추만 안 된다고 심지어 문재인이가 윤석열이를 검찰총장 시킨 게 잘못이라고 문재인이를 막 공격하고 그 검찰총장 시키는데 역할한 놈이 임종석이니까 임종석이는 공천 주면 안 된다는 것까지 하면서 문재인한테까지 대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반감도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추미애가 국회의장이 됐으면은 지가 마음대로 막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법사위원장이고 무슨 뭐 과방위원장이고 위원장들은 안 보인다 이래요. 국회의장이 다 해먹었거든. 국회의장 혼자 다 그냥 얼굴 다 나오고 뭐 맨날 신문에 도배되고 그 다음에 추미애가 국회의장만으로 만족하겠느냐. 아, 여자도 대통령 한번 해봐야지 그러고 대권 출마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래가 이재명이가 안 보인다 이거야. 추미애 국회의장 되면 이런 얘기들도 돌아다녔어. 그래서 개딸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왔다 이거야. 그런데 개딸들은 자기들하고 입맛이 딱 맞으니까 추미애를 밀어준다고 했는데 추미애가 떨어지니까 그날부터 차라리 우리나 조국당 간다고 막 탈당하는 사태가 나와서 실제 탈당계가 수천 장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옛날에도 우리 어르신들이 말씀했잖아요. 집안에도 없을 때는 형제간이 우애도 좋고 조용한데 돈이 막 벌고 돈 부자 되고 나면 그 집안이 좀 시끄럽다고. 의석수가 많고 쪽수가 많으면 많은 만큼 집안은 시끄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그렇게 썩까지는 안 나요. 이번에 이재명이도 좀 망신살을 당했다. 그런 일이 있었고. 자, 그리고 오늘이 광주 사태 무슨 기념식인데, 자, 윤 대통령이 끝까지 참석해서 또 제일 마지막 순서가 임을 위한 행진곡인데, 오늘도 작년하고 똑같이 유족들 손을 잡고 팔을 흔들면서 힘차게 불렀답니다. 자, 과연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국힘당 어제 황우여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는 어제 이미 광주 내려가서 광주단체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우리가 약속한 대로 헌법에 광주 정신을 분명히 넣도록 약속한다고 있다고 짓을 했어. 뿐만 아니라 낙천자 160명이 뭔가 뭐 당을 혁신한다고 모여갖고 낙천자 모임 원외 당협위원장 모임을 만들었는데 이 자들이 오늘 참석을 하고 오늘 1박 2일로 거기에서 당의 혁신 방안을 무등산 자랑 밑에서 연수원을 빌려서 논의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국힘당 완전히 저희가 있어. 국힘당 정말 우리 과연 이걸 해야 됩니까? 홍준표 이자도 어제 내려갔어. 근데 이놈은 그래도 기자들하고 하니까 그래 광주 정신을 하자 좋다 이거야. 그럴 단계가 됐다면은 선결 조건이 있다. 그 국가 유권자들이 유권자 명단을 까자 이거야. 그 명단도 안 까고 비공개로 하면서 무슨 뭐 5월 정신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느냐.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정도의 자세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또 국본하고 지금 인사를. 그런데 오늘 다행스러운 거는 오늘 참 기념사에서 정말 참 가슴 아픈 일이 많아요. 오늘날 우리가 대한민국이 누리는 자유와 번영이 5월 정신에서 시작됐대.
거짓말하지 마 윤석열이. 그건 박정희 대통령 때문이야 분명히. 앞으로 남은 임기 3년 동안 소득 5만 불, 소득 양극화를 줄이고 민생을 하고 어쩌고 한다는데 그게 5.18의 피와 땀으로 그 뒷받침에서 이루어진대. 아니 5.18이 카빈총 경찰 무기 고틀어서 무장하고 사람 통질하고 다녔지 민생을 뭐 챙겨 새마을운동을 했어요. 뭐를 했냐고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오늘 조선일보의 주필인 양보시라는 놈이 쓴 칼럼이 오늘 제목이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정체성을 의심받는다면 직경의 결론이 우파들이 당시 끌어내린다 이게. 칼럼이 그렇습니다. 유튜브 네이버로도 인터넷으로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자, 최근에 어쨌든 이재명이를 단독 영수회담을 한다고 할 때 어쨌든 결론은 단독이 아니고 배석자들 해가지고 이재명이가 15분간 무슨 대국민 성경서를 낭독하는 그런 어떤 기습작전을 폈지만은 아주 데리고 들어가서는 거의 1시간 반을 아주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해가지고 어떤 특별한 약속도 없이 굴종적인 태도를 안 보였어. 그리고 아시다시피 검찰 인사를 해서 사법 처리는 예정대로 간다는 걸 보여주고 나름대로 며칠 전 16일 아침에 있었던 어떤 행사장에서도 노동 전 청년들과 25번째 민생 토론을 하는 자리에서도 기득권층들은 개혁을 한다 그러면 적을 적이 된다. 기득권을 뺏기는 척에서는 정권 퇴진운동을 벌인다. 나는 정치에 유불리 없이 그냥 추진한다. 소신을 밝히고 있어. 그럼 말은 믿을만 해요. 근데 진짜 이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지난 2년 동안 이재명이 하나도 그 잡범도 하나 못 잡아놓고 문재인이는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 온 이 이창수라는 검사장이 작년 9월에 전주지검으로 가자마자 수사를 시작해 뭐를 손댄 지 압니까? 문재인이의 사위, 전사위죠. 이혼을 했으니 딸 하나밖에 없으니 전사위 서창호가 느닷없이 17년도인가에 태국으로 이스타항공이라는 저가항공사라던 그 전주 출신 국회의원 이상지기가 하는 이스타항공에 태국의 일종의 자회사격으로 이스타젯이라는 회사가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서청호가 전무로 발령을 받아가요. 그래서 문다이하고 딸내미하고 세 식구가 건너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거기 가서 애는 태국에 가장 좋다는 외국인 학교에 보내고 상당한 경비를 이상지기가 부담을 했어. 근데 문제는 그 다음 해에 중소기업 진흥공단 이사장이라는 그 명예직인 자리에 이상지기가 발령을 받았어. 국영기업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았다. 발령권자가 누구냐? 그 문재인이란 말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20년 공천을 받아서 전주에서 국회의원까지 됐잖아. 근데 서창호는 민간인이니까 사위는 민간인이니까 그건 안 되더라도 말하자면 사위를 딸이죠. 사위를 챙겨준 대가로 문재인이가 중소진흥공단 이사장 자리를 줬다면 이거는 뇌물이 된다 이게. 제3자 뇌물죄. 이거를 수사를 했단 말이에요. 아무도 안 하던 거. 이원석 검찰총장은 손도 안 댄 걸 이창수가 가서 수사를 한참 하고 있던 중에 올라왔어요. 오자마자 기자들이 지금 그거 혹시 중앙지검으로 이첩하는 거 아닙니까? 아마 이첩할 거예요. 왜냐? 지금 서울중앙지검에는 이미 우리 시민단체들이 이미 작년도 훨씬 전에 김정숙이 옷값 최소한 80억이 넘는다 해가지고 옷값 수사를 해달라는 고발이 들어가 있고 또 작년에 특히 그 인도 타지마을을 혼자 갔다 온 그 문제가 있어서 그 고발이 들어가 그게 형사 서울중앙지검 형사 일부에 배당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위 서창호까지 갖고 오면은 이거 엮어가지고 무슨 문재인이보다는 김정숙이 수사부터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부터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죠. 자, 김정숙이가 단골 5대 입는 패션 디자이너 양모라고 남자예요. 남자. 여자가 아닙니다.
양모의 그게 대통령 부인되기 전에도 옷을 오랫동안 관여했는데 그 딸내미가 프랑스에 가서 무슨 디자이너 수업을 해왔는데 프랑스 국적까지 땄죠. 근데 그 애를 데리고 와서 대통령 비서실 계약직 직원으로 있었거든요. 이라는 거는 이 김정숙 영부인의 무슨 여러 가지 패션 및 코디네이팅을 한다고 돼 있는데 얘는 총무비서관실에 근무를 했단 말이에요. 제2부속실이 아니고 총무비서관실은 뭐냐 모든 회사이나 총무과예요. 경리 이런 거 다 담당해. 근데 문제는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그 구두방에 가서 구두 살 때도 그랬고 그 양복점에 양복 살 때도 그랬고 그 여비서가 따라가서 돈을 현금으로 지급을 했는데 거기는 차대는 법인카드 있었건데 표가 나니까 그랬겠죠. 현금으로 낸 이 현금이 우리가 은행에서 찾아온 현금이 아니라 조폐공사에서 바로 나온 관봉권이라고요. 한꺼번에 이 큰데 띠를 한쪽만 가운데만 묶지 않습니까? 이 관봉권은 십자로 묶습니다. 관봉권으로 돈을 몇백만 원씩, 천만 원씩, 이천만 원씩 수시로 분기별로 했단 말이에요. 그게 말은 국정원에서 내려온 대통령 특활비를 가지고 그냥 김정숙이가 그 돈 갖고 지 옷 사입고 구두 사입고 액세서리 사러 돌아다녔다는 얘기예요. 했는데 그걸 해주는 코디네이터가 누구냐? 그 디자이너 양모의 딸내미 양모 이름이 뭐 있더라고 있는데 문제는 요번에 이창호 검사장이 전주에서 수사를 해봤더니 방콕에 가 있는 문타의 딸내미한테 그에게 돈이 송금이 됐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이 양무식이 이 코디네이터가 가 있고 송금을 한 책임자는 누구냐? 춘추관장하던 유소영이라는 언론 출신 하나 있어요. 다 이미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돈이 막 건너간 거예요. 자, 어쨌든, 아마 그 당시에 저는 잘은 모르지만은 뭐 가족 관계가 안 좋았던 것 같아. 사위라는 놈이 백수, 돈도 못 벌고 뭐 이런데 하여튼 이상지기가 그걸 알아가지고 자리를 하나 만들어줬다고. 그래서 세 식구가 가서 태국에서 이국에서 뭐 여유 있는 생활을 하면서 애는 외국인 학교 보내고 여기에서 너희들끼리 다시 오손도순 살아가지고 한번 뭐 가정을 잘 꾸려보라고 막 그런 의미가 있었을 건데 결국 1년도 안 돼가 결국 이혼하고 돌아왔죠. 그 문단이 어디 삽니까? 청와대 데리고 있다가 지금은 양산이 같이 살고 있잖아요. 걔가 책방도 내고 걔가 달력도 팔아먹고 하는 게 딱 문다에 돈 열심히 잘 벌고 있어요. 자, 이거를 수사하던 놈이 이제 중앙 검사장으로 온 거예요. 그거 수사 제대로 한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다 하는데 과연 오늘 조선일보가 주필이 썼지만은 윤석열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100% 자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없죠. 더구나 우리 기억하잖아요. 그 서울에 저리 그 카메라 맨하던 그 놈한테 이명수란 놈하고 7시간 넘게 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그 걸걸한 목소리로 우리는 본래 좌빨이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죽기 살기를 열심히 했다고 기억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을 밤 12시간을 고문하다시피 수사한 놈이 검찰총장이야. 그 기획한 놈이 한동훈이야. 우파 200명을 때려잡은 놈이 한동훈이야. 그런데 한동훈이 이원석이가 둘 다 윤석열이를 배신했다? 그건 뭐예요? 윤석열이가 그만큼 사람 보는 눈이 없다. 한마디로 XX다. 아니면은 검찰은 배신하는 DNA를 갖고 있는 그런 종족들이다. 맞잖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어디서 시작됐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김수남 검찰총장 배신에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검찰은 배신의 천성을 타고난 전 완전히 간악한 놈들이다. 대부분의 검사들은 처갓집에 돈 많은 처갓집에 대리사이처럼 가서 들었어요. 저도 검찰청 출입 기자할 때 3년 반을 출입해서 잘 압니다. 검사의 최1의 목적은 뭐냐? 우리 처갓집 재산 잘 지켜주는 거라고 들었어요. 그런 놈들이 지금 대한민국 말아먹고 있어요. 그 중에 한 놈이 또 지가 지금 비대위원장이 선거 다 말아먹고는
요즘 당대표에서 대권 모르겠다 그러고 있어. 걱정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지우개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이 있어요. 최근에 조국이라든가 이재명이가 탄핵이란 말을 입에도 안 꺼내잖아요. 절대 말 안 해. 다른 남들은 말을 하죠. 하는데 조국이가 며칠 전부터 그냥 4년 중임제 개헌을 하자 그러거든요. 그래서 임기 중에 하자. 그래 윤석열이가 1년을 못할 수가 있어. 근데 1년은 봐줄 테니까 조국이 얘기는 네 임기 1년만 단축하는 조건으로 개헌을 동의해 준다면 남은 임기 2년은 확실하게 챙겨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이번에 광주에 간 이재명이가 광주에서 오늘 바로 기자회견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아요? 자,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윤석열이가 그 얘기 안 했다. 서운하다. 그런데 약속은 지켜야 돼. 이재명이가 오늘 약속 얘기했어요. 친구 간에 돈 10만 원 빌리셔도 그 꽃카페 그 놈이 정말 배신하고 거짓말하고 뭐든지 모른다고 잡을 때는 그 이재명이가 약속 지키라는 얘기를 했어 오늘. 그러면서 헌법 개정 약속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이 전략을 바꿔서 헌법으로 나는 접근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 그거는 조국이가 말했듯이 4년 중임제 개헌이 아니라 사실은 광주 정신을 전문에 집어넣고 더 나아가서는 자유차 떼버리고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가는 헌법하자는 얘기 아니냐. 그리고 우파들 중에서도 특히 유승민이 같은 놈들 지금 물러났지만 뒷전에 아직도 영향력에서 김무승이 같은 자들은 대통령제가 아니라 사실상 내각제가 가미된 의원 집정부 비슷하게 국회가 중심이 되는 개헌 요구하고 있는 내각제 주의자들 이런 애들이 야합하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남은 임기 그냥 기분 좋게 잘하고 그냥 손잡고 즐겁게 보내고 싶어서 혹시 타협하는 게 아닌가. 솔직한 얘기로 잠이 안 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윤 대통령이자는 경찰 인사를 하고 여러 가지 발언으로서는 강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러나 돌아가는 본세가 걱정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모인 우리가 어느 날 탄핵 노여가 아니라 이제는 개헌 반대 헌법을 지키자 하면서 또다시 지금 촛불 태극기 들고 나와야 될 상황이 올지도 모르는 정말 처참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그 발언들을 믿어봅시다. 믿고 정신 차리도록 하고 딴 데 눈치 못 차게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 눈을 돌아주고 지켜보자. 그러나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의문이 많이 제기되는 그런 정말 참 마음이 답답한 그런 우리 시절을 보내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 정치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기사가 좀 조용해요. 그런데 어쨌든 역대 대통령 중에 3년을 연속 광주 기념식에 참석한 게 윤석열이가 처음이래요. 노무현이가 딱 한 번 했어. 그런데 김대중이만 해도 자기가 여기 가서 얼굴 내밀기가 미안해서 딱 평생 딱 한 번만 갔거든요. 그런데 보수 대통령이 3년 연속을 이렇게 개헌상을 받아야 되는가. 저는 참 할 말이 많습니다. 왜냐? 선거는 참패했고 전라도 광주 사람들도 생각해보니까 단 한 표도 도와준 게 없으니까 뭐가 이쁘다고 윤석열이가 내려오겠느냐. 그 오면 또 만나기 싫은 거북한 얼굴들이 다 있어. 이재명이만 해도 그런데 조국이 있지 이준석이도 언제 배지 달고 등등이 나와가 있지 꼴보기 싫은 놈들 다 오는데 굳이 오겠느냐 했는데 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오늘 뭐 우파 단체들도 많이 앞에서 시위를 하고 해서 막 경계가 삼엄해가지고 역대 처음으로 오늘 막 그게 오시는 분들이 삼엄한 경호 때문에 뭐 화장실 가려면 한 시간이 걸리고 뭐 하여튼 뭐 그런 기사가 나는데 하여튼 우리 윤 대통령께서 보수 대통령이 3년 연속
광주로 내려간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잠시 후에 다시 제가 결론 부분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13일 날 검찰이 인사를 했는데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하냐. 한 열흘 전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느닷없이 김건희 여사 이 문제를 아예 전담 수사팀을 만들어가지고 본격적으로 수사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하겠다 하는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에 똑똑한 검사 3명을 붙였어. 이럴 때 우리가 고민을 많이 했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완전히 저 이원석이가 그냥 임기 이제 8월 말 9월 초에 끝나는 이원석이가 정말 깨끗하게 마무리를 짓고 간다. 그래서 대통령 마누라까지 우리가 불러들여가지고 조사를 하겠다 하면서 그거를 빌미로 대통령 마누라까지 불러서 조사는 우리가 못할 게 뭐 있냐 해가지고 이재명이 사법 처리도 아주 신속하게 하고 조국이도 빨리 감옥소 보내고 야권 의혹들에 대해서 강단 있게 수사를 하고